토크쇼입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인데요. 금요일 시간은 우리가 글로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칫하면 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최근에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워낙 또 해외 투자 개별적으로 많이들 하기도 하시고요. 네. 잘못하면 우물한 개구리 된다. 그래서 금요일은 여러분들의 시야를 탁 트여줄 수 있도록 글로벌 리서치 팀 연구원들을 모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원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점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7월 정도부터 시작한 2분기 어닝 시즌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경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판단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어떤지 를 좀 점검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투자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저희 잠깐 이야기했던 게 미국의 어닝 시즌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다 날짜가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반기 분기 45일 결산기 90일 그렇죠. 딱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저희 알 수 있는지 어닝 시즌이라는 걸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무 연도가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2년 말이 이제 회계 끝나는 연도 말인 건데 시점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개개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어닝 시즌이라고 하면 이제 뭐 처음에 어닝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대충 이제 어닝 기간이라고 보통 하고요. 보통 2분기는 7월에서 한 8월 정도까지 좀 이제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제 기억에는 알코아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됐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저희 시작과 끝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정확히 이렇게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 매번 달라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지나면서 그 JP모간 실적이 제일 빨리 나오더라고요. 이제 알코아는 이제 그 이후에 많이 흔들려가지고 맞아. 적자 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제 시야에 싹 사라져버렸고 바뀌긴 바뀌었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았고 좀 추려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코카콜라 그리고 대표 소비주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com 아무래도 기업들의 IT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아무래도 사치품들이 얼마나 소비가 되느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프로덕트라는 산업용 수소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소. 실적 발표를 해서 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2분기 어닝 시즌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코카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매출액이 거의 전분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코카콜라 매출의 한 50% 정도가 그 away from home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에서 소비자들이 사는 그 채널이 아무래도 50% 매출을 차지하거든요. 그 일반 가게에서 사는 예, 그렇죠. 예,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3에서 5월 달 정도 미국에 락다운이 진행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카콜라 같이 소비자들이 막 외부로 나가서 소비해야지 중요한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2분기가 저점인 것 같다. 왜냐면은 락다운이 한 5월 정도부터 해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4월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4월에는 이제 월별 출하량을 보면은 YOY로 한 25%까지 감소했었는데 이제 6월, 7월 들어서면서 이제 YOY 감소율이 거의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좀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충격이 오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가서 못 사먹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먹고 싶은 걸 안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쟁여놓고 먹을 것 같은데 콜라 같은 거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매출이 이제 한 50% 정도인 거고요. 근데 워낙 이제 나가서 사먹었던 네, 비중이 많았으니까 우리도 뭐 코로나가 창궐 했을 때 술을 안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파이는 좀 줄었지만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런 저기 충격들을 저기 그 흡수하면서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쳐다봐야 되는 기업은 이제 외출을 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코카콜라 실적에서 좀 유추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에어프로덕트 이거는 이제 수소 쪽.
네, 그 수소가 그 산업용 수소라고 그 이제 뭐 정유화학 어떤 프로세스에서 좀 이렇게 정련하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게 산업용 수소인데요. 아, 네. 이거를 생산하는 가장 1위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을 보면 전반적인 경제의 산업 활동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냐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어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별로 매출액 출하량을 이제 공개를 해주는데 당연히 1분기 때는 아시아가 제일 안 좋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차지한 그렇죠. 거는 아시아 쪽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그 아시아 쪽 QOQ 출하량 감소세는 1%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제일 먼저 시작한 만큼 아시아 쪽은 좀 괜찮아진 거죠. 근데 미국과 EMEA, 유럽 중동 쪽은 아직도 QOQ 8%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시아 쪽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선행지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3분기 정도부터는 아메리카와 이제 유럽 쪽도 좋아질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사측도.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3분기 때는 매출액이 한 22억 정도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QOQ로 다시 증가하는 이제 증가세가 시작된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도 늘어나지만 산업 활동도 3분기 때부터는 좀 방향성은 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용 수소가 저기 그제 그 생기는 거는 석유를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군요. 이게 과정에 들어가 화학 제품들을 만들 때 당연히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이제 필요한 이제 어떤 원소만 남겨서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이 뺄 때 수소가 필요합니다. 아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야 이제 뭐 저기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섞잖아요. 아, 예, 수소차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컨셉이 나왔을 때 전기차를 믿는 쪽과 수소차를 믿는 쪽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저기 그 책에서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를 그 믿는 쪽은 이제 원유, 원유 쪽에 저기 그 오리엔티드된 사람들이 수소차를 밀고, 저기 전기차를 믿는 쪽은 이제 원전, 예, 원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이렇게 좀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린딜 나왔을 때 85:15 전기 85, 수소 15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포션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아 예. 네. 아 뭐 그거 차 자동차랑은 관련 없고 일단 에어프로덕트는 산업용 수소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고요. 예. 테슬라가 사치제예요? 사치제죠? 필수 제품 아니니까요. 네. 뭐 저기 그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사는 수요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아, 좀 세컨드 카 다음으로 생각하게 아, 되는 거죠. 아무래도 기능들이 좀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하긴 우리 저기 저 그 TV에 네. 그 유아인 타는 그 테슬라 모델 X. 네, 네. 그거는 좀 비싸 보이긴 하더라고요. 문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문이. 네. 예. 비싸죠. 비싼 차들이 요즘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테슬라 실적을 보면 그 2분기 때 당연히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원래 적자가 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영업이익이 3억 달러까지 나왔죠. 근데 사실 자세히 실적을 좀 뜯어보면은 이거 탄소 배출과 그렇죠. 매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4억 달러 가까이 크레딧이라고 나오면서 예, 그래서 예. 크레딧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른 요인이 뭐였냐 보면은 이제 인도량, 그러니까 그 차량을 생산해서 인도한 물량 자체도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했습니다. 보통은 7-8만 대 봤었는데 거의 9만 대까지 늘어났었거든요. QOQ로.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얻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 생각보다 사치제 수요는 경기가 굉장히 망가지더라도 그렇게까지 줄어들진 않는다. 돈 많은 사람들은 신기한다. 네. 경기에 네. 부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내가 1조를 가지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요. 네. 그 양극화가 더 이제 심화되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 가장 저기 그 앞에 있는 듯한 종목이 바로 아마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아마존은 이제 아, 그런 이제 온라인 저기 그 쇼핑 말고도 지금 그 이 뭡니까 AWS인가요? 네. 이게 저기 그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네. 그쪽에서 좀 선전했던 모양이죠? 아 일단은 아마존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 사이즈는 온라인 리테일 쪽이 크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이 AWS 클라우드 사업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60%가량이 이 클라우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마존 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이 클라우드 성장률인데
근데 2분기 때 보면 이제 이 클라우드 매출액이 한 100억 달러 정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하던 숫자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시장에서 얼마나 예상했었어요? 시장에서는 거의 110억, 120억 이상 봤기 때문에 YOY로는 거의 30% 성장했지만 예상 대비 좀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아마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IT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좀 기업들이 IT 인프라 투자를 좀 줄이다 보니 우리 예상 대비 매출을 못 일으켰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당장은 기업들의 IT 인프라 투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런 트렌드에서 좀 당연히 실적이 예상 대비 안 좋았던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트렌드는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이제 그 이 회사의 백오피스들 있잖아요. 네. 뭐 총무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전부 다 아웃소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전부 다 자기네 저기 그 전산 장비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저기 그 트렌드가 맞는 거 같아요. 방향성은 이쪽이라는 거. 속도의 조절은 있을 정도.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들 쭉 추려보면 이제 락다운이 아주 강제적으로 했던 것들은 좀 풀어지면서 다시 이제 소비 활동도 재개가 되고 기업들의 산업에 있어서의 이 뭐랄까요 활동량도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이제 포인트로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기 안 좋아도 사치재는 많이 사더라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그 기업들의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방향성을 갖고 속도의 조절은 있을지언정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요 각각의 컨셉에 맞는 종목들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태피스트리라는 태피스트리? 기업입니다. 태피스트리. 이게 코치 모회사인가요? 아 맞습니다. 코치라고 글로벌 브랜드 랭킹 기준으로 한 9위 정도 하는 명품 브랜드. 그 가방 나오고 하는데 그 코치 말하는 거. 동그란.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 가방 브랜드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해오려고 그래요. 아, 왜죠? 사달라고 할까봐. 아, 근데 코치 브랜드는 좀 쌉니다. 아, 그래요? 코치는 또 코치 뭐 그렇게 되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샤넬백 이런 건 비싸지만 코치 브랜드는 이제 어포더블 럭셔리라고 좀 합리적 가격의 명품 브랜드에 속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알았어요. 나 앞으로는 코치를 사줘야 돼. 아, 네. 기업 개요부터 좀 말씀해 하나씩 보죠. 네, 예. 매출액 기준으로는 코치 브랜드의 매출이 한 71%.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가 23%, 스튜어트 위치맨이 한 6%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코치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코치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 개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카콜라도 이제 7월 달부터는 락다운 해제가 되니까 이제 외출을 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제품들은 당연히 좀 좋겠죠. 태피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명품 매출이라는 게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은 10%가 안 되고요. 원래 90% 가량 이제 백화점에서 명품 그 샵에 가서 이제 뭐 줄 서서 사는 뭐 그런 그림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피스트리 같은 경우 정확히 코로나 때문에 최대 피해주였죠. 실제로 이제 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분기 때는 거의 마이너스 7억 달러까지 이제 적자가 났었고 2분기 때 지금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거의 뭐 2억 달러까지 적자를 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은 분기별로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컨셉에서 태피스트리가 최대 피해주여서 쌌었으니까 지금은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이게 그 좀 그 고가품의 상품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입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한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예. 네. 근데 코치는 모르겠어요. 저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주위에 보면 백화점 가서 산다기보다는 아울렛 가서 좀 할인된 가격에 많이 구입하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꽤 높은 편인가 봐요. GP 마진이 보통 한 7, 80%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가죽으로 가격 대비해서 비싸게 팝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쓰고 계시나?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술도 먹고 뭐가 얼마 하겠어요. 옷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술을 담궈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아, 네. 두 번째로는 그 높은 배당 수익률이 만드는 주가의 바닥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당연히 얘네가 2014년부터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을 $1.35까지는 항상 줬었어요. 이거는 계속 유지. 그렇다면은 주가가 빠지면, 그러니까 $1.35가 DPS니까 $13.5 주가면은 10% 배당이잖아요. 주가가 이상 빠지면은 배당률이 10%, 12%, 13%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많아져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다시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 수익률 한 10%대에서는 주가 더 안 빠집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를 뭐 7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하나로 7, 8천억을 내도 주가가 더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때문에 주가 바닥은 확실하고 QOQ로 실적은 개선된다면 현재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가 빠지고 경기 안 좋은데 왜 배당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 20, 30년 정도 기업의 배당 정책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많아지면 많이 주고 이익이 떨어지면 덜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배당 평준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배당 평준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배당 평준화는 이익의 다과를 저기 그제 그 따지지 않고 그 일정한 저기 그 배당금을 준단 말이에요. 배당 평준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 배당 평준화 정책을 왜 쓰느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식이 아니라 채권처럼 느끼게 하려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처럼 생각해야지 어디 안 옵니까? 주주총회 안 오거든요. 주주총회 오지 않아야지 CEO들이 자기네들의 결정을 그냥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 네. 보면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게 한 $25 정도 했었나요? 한 20-30달러 정도? 20-30달러. 그 지금 한 $15 정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일단 하방은 이제 네.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 위로 오히려 이제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테크닙 FMC? 이거 네, 무슨 네. 종목인가요? 그 테크닙 FMC는 그 저희가 원유가 필요하면 뭐지 뭐 육상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해양에서 추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해양에서 추출할 때 플랜트를 지으면 이거는 테크닉 FMC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유 해양 플랜트 업체. 네. 해양 플랜트 아 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섭씨가 해양 플랜트 매출이고요. 근데 온오프쇼어가 이제 그 육상에서 하는 거나 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하는 뭐 그쪽 플랜트 매출이 47%. 설페이스가 이게 보통 이제 지표면에서 네. 아니, 보통 이게 그겁니다. 미국에서 쉐일가스 캘 때 그 관련 플랜트들 제출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테크 FMC도 이제 락다운 해제에 따른 교통량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면 원유 수요도 늘어날 거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씩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면은 그 기름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더 좋은 거는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캐스천 마크고. 방향은 위로 열려 있는데 속도는 캐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지는. 근데 그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투자 네. 포인트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 정말 너무 싸다라는 포인트고요. 그 얘네가 2분기 때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4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8억. 뭐 하나로 거의 5, 6조 가까이 6조.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지금 3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너무 이 기업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니까 약간 거의 약간 이 정도면은 망한다에 베팅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수주해놓은 프로젝트는 25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38억 달러 너무 싸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도 안 되는. 네. 이거는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식이네. 아 그렇죠. 오히려 예, 좋아한대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뭐 그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 보면 사업이 잘 되면 캐시 버닝을 해버리면 그럼 또 금방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얘는 이미 했거든요. 근데 관련 피어 업체들은 다 적자 났어요. 아 테크닉은 흑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워낙 그건? 아 그거는 이제 얘네가 기존 수주해놓은 프로젝트들이 워낙 양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LNG 쪽에서도 거의
글로벌 탑 세븐 메이저 업체 중에 하나고요. LNG는 사실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수소 관련 플랜트도 얘네가 거의 탑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테크닉 같은 경우는 거의 흑자났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투자 포인트 두 번째도 이제 그거하고 관련되는 건지요? 예, 그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를 제일 잘하는 업체다 보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올라줘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테고 테크니 FNC가 수혜보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주가도 그래서 유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 완전히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교통 트래픽이 줄어들고 원유 가격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다시 락다운 해제되면서 경기 상황이 좀 돌아서게 되면 이제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테크니 FNC도 좀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다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기 그저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요. 500에? 그 프랑스 기업이라서 그 ADR로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주식 하시면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업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름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시스코 시스템즈.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당장은 통신 쪽 장비들을 많이 안 샀어요. 그러니까 IT 인프라들을 많이 안 해서 시스코 쌉니다. 근데 길게 보면 결국에 그 IT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스코는 거기에 걸맞는 제품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 살펴보시면 인프라 그 스트럭처 플랫폼이라는 게 60%인데 이게 보통 이제 스위칭 라우팅 장비. 이게 뭐냐면은 그 통신 네트워크가 있으면 각 그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 선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력 신호를 이제 분산시켜 주는 장치를 스위칭 라우팅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매출 비중이 60%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소프트웨어 매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코가 보통 한 연간으로 100억 달러 정도 벌어요. 현금 흐름으로. 그럼 70억 달러 정도는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고요. 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한화로 3, 4조 원 정도는 계속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성이 좀 아직은 매출 비중이 낮아서 좀 가려져 있는데 계속 인수하다 보면 언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코 기업은 약간 이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통신 장비 쪽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인수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서 볼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지금은 IT 인프라 투자가 좀 적었지만 향후엔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기업향 통신 장비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 54%로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당연히 그 기업들이 이제 뭐 그 통신 네트워크를 투자를 늘리게 되면 시스코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저 항상 이제 통신 장비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파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화웨이의 마켓쉐어가 지금 7.8%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잠식 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도 저기 그 화웨이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 원래 인도나 호주 같이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은 그 화웨이 장비 거의 안 씁니다. 그 시장은 거의 시스코가 점유율이 7, 80%가 넘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가장 화웨이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던 쪽은 유럽이었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19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이 좀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반중 정서라는 게 심하지는 않았어가지고 화웨이 장비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영국 총리나 독일 쪽 분위기가 약간 화웨이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트럼프하고도 저기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텐데 왜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게? 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화웨이에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그건 아무도 저기 그 증명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시스코가 점유율을 그렇게까지 뺏기진 않을 거고 오히려 중요한 건 그거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까 3주씩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점유율 50%만 지켜줘도 저는 큰 문제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어떤 기업들? 대표적으로 얘기하셨죠? 일단 웹엑스라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당연히 이거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환경 강해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화상회의 시장에서 점유율 한 3, 4위 정도 합니다.
네, 웹엑스가 지금 시스코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앱다이나믹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 되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데이터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 트래킹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앱다이나믹스가 점유율 1위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시스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하나씩 인수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네. 알짜 기업들을 다 지금 사먹고 네.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 50%가 지켜져서 연간 100억 달러씩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면 시스코는 중장기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 매출 비중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성장 기업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 그 비중이 커지면 이제 완전히 성장 기업 쪽으로. 네. 지금은 근데 가치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니까 싸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놓으면 장기 투자자들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뭐 테피스트리 같은 건 사실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다가 별로 회복이 안 된 상황인데 시스코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뭐 그렇게 싸다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장주 쪽의 밸류를 받게 되면 네. 지금보다 이제 훨씬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그렇죠. 보통 성장주 기업들은 이미 다 전고점 뚫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스코는 아직 전고점 못 뚫고 좀 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밸류에이션 해봐도 아직 싸서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들 몇 면을 보면 최근에 이제 오직 관심은 팡이나 마가 이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조금 빗겨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이 앞서 나간 것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당연히 저도 그 빵 기업들의 매출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당연히 그런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상대적으로 더 싼 기업들보다는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을 보아하니 이거 락다운 해제되는 그림이고 소비도 좀 늘어나는 그림이고 이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은 좀 안 쳐다보고 있던 기업들을 매수해보자. 그렇다면은 좀 더 시장보다 알파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네. 더 드리고 싶은 건 그 네. 틱톡 이야기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틱톡 때문에 네. 오르는 종목들도 꽤 네. 보이고요. 뭐 애플이 네.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MS가 이제 해외 사업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전해졌고 또 페이스북이 그렇죠. 이제 틱톡으로 말이 많은 상황에서 비슷한 앱을 내놓으면서 이쪽에서의 경쟁력도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르기도 했고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기업들은 좀 이게 계속 뎁싸게 공부해서 좀 에이. 보고서를 쓰는데 틱톡은 사실 그 최근에 나온 이슈고 네. 좀 그 누가 인수해 갈지 말지에 대한 문제는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서 예, 뭐 사실 지금 제 뷰가 딱 정해져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네. 차후에 네. 차후에 될 것 같아요. 하도 네. 여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틱톡이라고 하는 그 앱이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대단히 그 하이 퀄리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동영상 짧은 동영상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유튜브도 보시면은 비슷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에도 최근에 그 짧은 영상 그 계속 클립으로 나오거든요. 그 기존 영상 말고요. 뭐 근데 그 공부를 좀 더 해봐야죠. 어려운 건 아니겠으나 이제 틱톡이 워낙 선점했고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네. 이용자들이 네. 파워가 있고 그거겠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저 후배가 있는데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왜 했더니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뭘로 했는데 라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라인. 근데 나는 저기 그 라인을 안 깔아놨거든. 예전에 예전 폰에서는 저기 그 깔아놨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휴대폰 바꾸면서는 이제 그 앱 다운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카톡을 쓰지만 다른 라인을 쓰고. 근데 이게 이제 틱톡이나 이런 것들도 글로벌로 확 퍼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잘 공부 안 하셨다는데 글로벌이 퍼져 있지 않나요? 틱톡은? 자꾸 질문 드리는 공문하는 것 같고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